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이제 기술, 아마 그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손을 보이는데,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제 방식은 저 옆에 그 그림에 나오듯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보시던 줌에서 봤던 이제 그런 기술을 조금 써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미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 하이 퀄리티 크로마키를 했을 경우 이런 그 칠판을 살 때 선생님 항상 가리고 교실에 이렇게 보이지 못했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할 때에 그냥 보일 수 있다. 선생님이 크게도 나오고 장면이 나오게도 되고 변환도 자동이 되는 이제 그런 새로운 그 강의를 했을 때에 교실에 이런 수업, 멋진 수업 장면이 이제 다른 데도 가고 또 그 장면이 보이게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실판에다가 제가 실제로 이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이 칠판 프린팅을 할 때 이 메타 교실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타 교실의 이제 강의 방법 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메타 교실, 멀타이와 좀 다른 다양한 그 교실 학생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장면도 있고 스크린도 있는데, 다른 교실이 지금 여러분 보는 저 비디오를 본다, 또 학생들은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메타 교실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은 스티브 잡스 형태의 강의실을 할 수 있다. 이제 어제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강의를 한번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비대면 학생이 여기 있고, 이 비대면 학생이 여기 있고, 또 전자칠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든지 프로젝터 전자칠판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그 강의가 다른 데로 나가게 되고 비대면 학생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그 효과가 그동안 제가 했던 아이스 방식과 유사하게 같은 아이스튜디오 400에서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옵션으로 저희가 그 추가해서 아주 새로운 방식의 그 교실 수업 강의 녹화에 특허를 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 선생님 이제 어딘지 가서 강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오는 것은 저렇게 나온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위 AI 기능, Artificial Intelligence,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 이것이 최첨단이 들어가서 이런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그 교실을 새로 그 메타버스 교실뿐만 아니라 교실을 새롭게 디파인한다.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각도로 다른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안에 이 강의가 올라가게 되면 그 메타버스 아바타로 가서 하는 수업 듣는 거와 이 교실에 있는 갖게 되는 이 아이스 메타버스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로젝터 수업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프로젝터 수업을 하든 포인터를 갖든 칠판을 갖든 되는 듯이 이렇게 큰 거, 이제 지금 제가 보이는 이 그림으로 하면은 뭐 아마 그 스케일이 엄청 큰 거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의 강의를, 이런 강의 하나 제작하려면 정말 엄청 어려운, 편집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나오는 장치, 이것은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 나온 많은 새로운 각도 중에 가장 큰 이노베이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지금 여기서 제가 그 선생님이 교실에서 일반 그 프로젝터 수업 한다. 제가 여기다 이제 한번 그 형광펜을 가지고 펜 색깔을 뭐 초록색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이 일반 PPT 프로젝터 수업을 하거나 전자칠판 수업을 하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 AI 자동 방면에 의해서 나가서 선생님 강의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것이 이제 저희 다림의 아이스 미트, 뭐 구글 미트, MS 팀스 같은 걸 통해서
원격지하고 되는 거죠. 원격지에도 이그니보다 지금 여러분 보는 저 화면 그대로가 거기에 나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강의는 스마트 교실, 이 스마트 강의로 하는 것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메타 교실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업하고 장면, 세계 최초로 보이는 여러분들의 장면, 그동안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해서 지금 여러 특허들이 이제 발송 전세계에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4주 후에는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교실을 이제 메타버스 공간 리포밍 하게 되는 새로운 기술, 다름이 네, 여러 가지 의욕적인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 느낌 선생님과 칠판에 나오는데 그 크로마키 없이 크로마키가 만들어지는 이런 기술들을 실제 아이스튜디오 안에 적용이 되는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프로 버전 옵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형태의 해서 어떤 강당이든 교실이든 대형이든 다 그냥 그 현장에서 강의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방식이 이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좀 흥미진진한 얘기를 가지고 들려봤습니다. 여러분 다림의 기술은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컨셉의 이야기, 기술로, VR로, AI로 이것을 바꿔서 어떻게 우리가 교실 안에 가야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회의실 안에 가야 프레젠테이션을 듣는다 하던 컨셉에서 이제 밖에서 봐도 더 멋진 가상의 공간에 사는 메타 클래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실이 만들어진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